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노승우 씨. 겉으로는 일반 자동차와 다를 바 없는 모습. 전기 자동차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점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과연 전기 자동차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지금 어디 가고 계세요? 지금 충전소 가고 있어요. 지금 차가 곧 멈출 거예요. 멈춘다고요? 충전을 위해 도착한 곳은 주차장. 충전하신다면서 왜 주차장에 찾아서 오신 거예요? 충전기가 여기 있잖아요. 공용 주차장에 설치된 공공 급속 충전기. 전국 337곳에서 급속 충전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주차 공간만 있으면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전기차를 급속 충전하는 시간은 약 20여 분 소요되며 충전기 사용을 위해서는 환경부에서 회원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매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동차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심도 있는데 요즘 이산화탄소 배출권이나 환경 오염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전기 자동차가 아무래도 친환경 차이다 보니까 좀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대기 오염 물질을 발생시키지 않아 생활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 이런 전기 자동차에 대한 사람들의 걱정 중 하나는 언제 꺼질지 모르는 시동.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배터리 소모 계기판이 장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매력은 없을까요? 일반 내연기관차에서 부품 수가 적다 보니까 이 고장 빈도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연비에다가 자동차 자체가 완전 무공해라는 거.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보급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음이 거의 나지 않는 전기 자동차의 경우 사람이 지나가다 소리를 못 들을 때를 대비해 일부러 소음을 내는 장치가 있다고 하네요. 이렇듯 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며 개발된 전기 자동차에 대한 두 번째 걱정, 바로 충전인데요. 매번 충전을 사용하세요? 아니요, 오늘은 급파에서 급속 충전소를 왔는데 저희 집에도 충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퇴근 후에 저희 집으로 한번 오세요. 보여드릴게요. 충전기가 집에 설치되어 있다고요?